면 20수 테니스 콘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힙색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주머니감, 겉감과 앞감, 그리고 몸판감, 그리고 주머니 윗부분 이렇게 연결되죠. 주머니 윗부분, 몸, 겉감, 안감, 그리고 뚜껑감도 겉감, 안감, 그리고 몸판 부분은 겉감, 안감, 그리고 안감, 겉감 뒤에 붙을 메쉬까지 재단이 끝났고요. 그리고 웨이빙 끈을 고정시켜줄 끈감도 겉감과 안감 각감 두 장씩 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감 이렇게 해서 재단이 끝났고요. 접착솜을 재단을 하셔서 접착솜 붙이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접착솜을 붙여서 완성을 해줬는데요. 뒷판, 그리고 주머니 윗부분감, 그리고 뚜껑감, 그리고 몸판감까지 다 접착솜 붙여줬고요. 여기 주머니감,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올 부분 주머니감은 우리가 누비지를, 누비 원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접착솜이 필요 없으신데요. 누비지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런 원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아에도 똑같이 접착솜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주머니감에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주머니감에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그리고 꺾어주기 전에 안감을 고정을 해서 이 지퍼 시접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줄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앞주머니 부분의 윗부분과 같이 지퍼로 연결을 이렇게 해줬고요. 안감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줬고요. 이제 라벨을 한번 달아볼 건데요. 라벨은 앞주머니 가운데 부분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양쪽으로 고정해서 봉제를 해볼게요. 네, 이제 윗부분에 달릴 지퍼를 같이 달아줄 건데요. 아까 아래쪽 지퍼와 마찬가지로 윗부분도 지퍼를 거꾸로 이렇게 놓으시고 시접선 따라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같이 이 뒤쪽에 들어간, 몸판에 들어갈 안감을 같이 봉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넘어가도록 같이 봉제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위쪽 지퍼도 같이 달아줬고요. 몸판의 안감까지 같이 처리를 해줘서 지퍼 시접이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별도의 포켓이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윗부분에 뚜껑을 달아주는데요. 윗부분 뚜껑을 이제 반대편 지퍼에 네, 이렇게 곡선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봉제를 하시는데 곡선이라서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좀 천천히 봉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윗뚜껑까지 이제 봉제가 끝났고요. 이제 옆쪽에 가방끈 고정 부분을 붙여주는데요. 겉겉 길이 마주되도록 놓으시고요. 안쪽으로는 안감 이렇게 놓으셔서 일직선으로 한꺼번에 봉제를 해서 이렇게 지퍼와 남은 시접들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할게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으면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겉감과 안감을 한꺼번에 꺾으셔서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서 상침을 해줄게요. 네, 이제 가방 몸판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끈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끈은 짧은 것 30cm 하나, 그리고 긴 것 100cm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끈은 이렇게 벨트 후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건데요. 일단 짧은 끈에는 여기 걸려지는 부분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안으로 넣으셔서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봉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뒷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뒷판하고 연결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봉제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봉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단 이렇게 고정을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인데요. 반대편 아이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시침핀을 꽂아서 이 시침핀이 있는 쪽이 겉으로 나온다라고 먼저 구별을 하나 해주시고요. 먼저 길이 조절 벨크를 넣어주실게요. 네, 길이 조절 벨트를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걸리는 부분 후크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후크의 아래쪽, 그러니까 안쪽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위로 한번 나와주고요. 이렇게 해서 끈을 다시 길게 빼주신 다음에 이 끈이 다시 길이 조절 버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나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끈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끈의 마지막 부분은 뭐 라이터로 조금 마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번 접어서 봉제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뒷판과 연결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끈 먼저 고정을 해둘게요. 네, 이렇게 양쪽 끈을, 웨이빙 끈을 이렇게 양쪽에 가볍게 연결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왼쪽 편으로 오는 아이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는 아이는 이렇게 거는 부분에 후크를 연결을 했고요. 이 끈 길이는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네, 이제 뒷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뒷판은 아까 만들어둔 문판의 뒤쪽에 붙어서 우리 몸에 붙는 부분인데요. 먼저 제일 뒤에 메쉬 놓으시고요. 그리고 접착솜을 붙여둔 겉감을 위에 놓을게요. 그리고 안감, 이렇게 세 장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장을 가볍게 봉제를 하셔서 아까 만들어둔 몸판하고 합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몸판과 이제 뒷판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두 아이를 합폭을 해줄 건데요. 합폭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둔 몸판의 지퍼를 약간 열어둘게요. 왜냐하면 요 구멍으로 해서 이제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따로 창구멍을 내지 않고 요 지퍼를 잠깐 열어둡니다. 그리고 만들어둔 끈을 요 안쪽으로 봉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잘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겉겉끼리 마주대고 테두리 돌아가면서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열어둔 요 지퍼 구멍으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이제 합폭이 끝났고요. 이제 요 테두리 돌아가면서 바이어스로 시접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정리하시기 전에 조금 지저분한 시접들은 이렇게 가위로 정리를 조금 하셔서 바이어스를 쳐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까지 다 해줬고요. 이제 뒤집어서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퍼를 열어서 끈 부분은 조금 세게 빼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테니스 콘으로 만들어 본 힙색 완성입니다.